가자. 슈. 오, 이 집 빨래 깨끗한데? 근데 이건 뭘로 빤 걸까? 내가 알려줄까? 어? 생쥐야! 저건 요 항아리 속에 있는 걸로 빤 거야. 항아리? 아니, 이게 뭔데? 어? 이건? 그거 하나면 빨래 끝! 오, 그래? 다 됐다. 와, 정말 요걸로 빨면 얼룩이 잘 지워져요? 네. 아유, 우리 집에도 이렇게 있는데. 아유, 제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이걸로 빨 생각을 못했네요. 늦겠어요. 어서 잔치에 가요. 아, 예. 많이들 드시게. 예. 아유, 어머니 드시지요. 그래? 오, 맛있어. 뭔가 정말 달라졌네. 그러게요. 그 녀석 거 볼수록 장군감이로구나. 말걸레 좋겠어. 좋을 수밖에 없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, 우리 옥동이로 말하자면 뚱뚱하고 부지런하고 거기다가 에휴, 부지런한 거는 아니죠. 아이고, 사또님. 어서 오시죠. 아버지, 사랑 언니. 저 옥동이 몸이 달리 이렇게 된 건 아니죠. 매일 먹고 놀고 자고 뭐야? 그뿐만이 아니라요, 이불에. 아니, 저 빨래는 다 오신 거예요? 그럼요. 얼마나 깨끗하게 빨았는지 그냥 얼룩이 쏙 빠졌더라고요. 그 얼룩이 쏙. 자, 그럼 아이고, 재미나게들 녹으시게. 아유, 자, 사또, 이거 진짜. 왔나 정말 때가 쏙 빠졌네. 아이고 뽀송뽀송 아주 좋네. 아이고, 도대체 뭘로 빠신 거예요? 이거요. 오, 이게 뭔데요? 그건 그냥 오줌이 아니라 진짜 오래된 오줌인데. 뭐? 진짜 오래된 오줌? 예, 그냥 오줌은 안 되고요. 이렇게 오래 삭혀둔 오줌이래야 이 기름때가 쏙쏙 빠지거든요.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제물로 빨라고 할 걸. 물을 쓰지 않고 깨끗이 빨래할 때는 두비두바 쉬쉬 오줌으로 빨래해요. 두비두바 오줌에 비비고 문질러 빨면은 두비두바 깨끗하게 빨래할 수 있으니까요. 전부 다 그냥 물로 빨면은 기름때 안 빠져. 빨래하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. 기름때 오줌으로 빠세요. 그래야 깨끗해지죠. 우리 친구들, 오늘 이야기 모두 재밌었나요? 기대하세요. 내일은 더욱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. 우린 친구들을 좋아하니까요.